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제93여단은 포격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 경찰청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크로마토르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로마토르스크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에는 1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공장에서는 대규모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아조스탈 공장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지속적으로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반파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트럭이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친러 반군 특수부대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59여단은 폭격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곡사포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연장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수부대도 옮기고 있는데요. 국경 주변에 나토군이 염려된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국장에 따르면 푸틴이 돈바스를 넘어 트란스니스트리아에도 전쟁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을 확전시키기 위해 계엄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 석유 제재와 관련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헝가리에 대하여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전쟁을 끝내려면 푸틴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싱키 의회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가스 고갈 사태를 대비하여 서로 돕기를 합의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4억 유로 5,381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유럽 회원국들은 대러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43대 3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소재 WHO 지역사무소 폐쇄와 러시아에서의 회의 개최 중단 등의 제재 사항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